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춘천까지만 연결돼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전체 구간이 오는 2027년 완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강원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은 착공식에 참석해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될 경우 강원 북부 지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거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모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8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데 춘천 구간의 제1공구와 설악산 국립공원 하부를 지나는 7공구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턴키 방식이며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종착역인 속초역사 건설 예정지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전체 구간이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 구간에 대해 강원도와 환경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아직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서 2027년 말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단축시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의 지원이 기대됩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옆에 배석해 있고 최상목 경제수석님이 계신 자리에서 6개월 정도 앞당기면 임기 내에 이게 마무리되는 준공식을 하는 걸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완공 이후엔 서울 용산과 속초를 1시간 40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2027년 동해 북부선 완공 이후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수도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철도시설공단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모두 5천억여 원을 들여 속초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묶어 개발하고 철도 완공에 대비한 지역 교통망 구축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다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ITS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랜 세월 교통 불편 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동 북부 지역이 수원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